뉴욕 씨 드디어 갔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뭐 너무 영광이고요. 네. 이왕 온 거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두 박스. 네. 두 박스. 한국 팀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예. 이게 두 분씩 이렇게 올라오시니까 매일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사람이 도전을 예약했기 때문에요. 저희 룰이 먼저 도전을 하는 사람. 만약에 우승한다 그러면 두 박스. 근데 떨어지죠? 그러면 다음 사람이 올라가서 또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우가 한 박스가 줄어들죠. 거기서도 우승을 못하면 대한민국인 우승으로 끝이 납니다. 둘 중에 먼저 도전할 사람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승기를 갖고 올라가는 사람이 계속 하는 경우가 그럼, 많아요. 그럼 흐름이잖아. 흐름이 있기 때문에 두용 씨가 하고 그렇지. 나중에 안 될 경우에 우리 또 당구의 여신이 올라가시는 게 동감합니다. 예. 자,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의 장편 소설 칼의 노래는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백이 종군할 무렵부터 전사하기까지의 일대기를 담고 있는데요. 다음 칼의 노래 서문 일부를 보시고요. 초성에 들어갈 말을 모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끄덕끄덕해. 문제 진짜? 나갑니다. 진짜로? 자, 사랑이여 아득한 적이여 너의 모든 생명에 이것은 바람 불고 물결 높은 날 내 마지막 바다 이곳으로 오라 오라 내 거기서 한 줄기 이것으로 적을 맞으리. 아름답다. 김훈의 칼의 노래 서문 중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혼? 혼돈은 혼돈 아니야? 혼? 혼돈은 혼돈 아니야? 그런 거 같아. 하나만 모르겠어. 하나만. 자, 굉장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앞에 것부터 힌트를 좀 드릴까요? 히어띠그슨요. 거북선이나 판옥선처럼 전투를 위한 배를 나타낼 때 쓰기도 합니다. 아, 어렵다. 그리고 지은 리을 두 번째 것은요. 마지막 것만 알면. 이순신 장군은 이 해협에서 전사했지만요. 이 해상 전투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해상 전투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순신 장군은 일자 모양으로 좌우로 길게 늘어선 진영으로 왜군을 정답해서 큰 승리를 정답 거뒀다. 왜군을 정답해서 큰 승리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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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우와 설마 김두영 여기서 맞추게 되면은 한국인 팀의 우승이 됩니다. 자, 자신 있게 정답이셨습니다. 네. 정답은요. 너의 모든 생명의 함대는 함대 함대는 함대 바람 불고 물결 높은 날 내 마지막 바다 노량으로 오라 내 마지막 바다 노량으로 오라 노량 오라 네 거기서 한 줄기 일자진으로 적을 맞으리 일자진으로 적을 맞으리 일자진 맞다 아니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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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대박. 이야. 아니 규영 씨. 네. 함대 노량까지는 알겠어요. 일자진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네, 이순신 장군께서 이제 썼던 전법 중에 예. 하나라고 저. 아, 알고 있었군요. 나도 세 번째, 세 번째가 그 똑같으시네요. 예, 저도 그랬어요. 세 번째가 생각. 산삼홍삼 없이 우승을 했어요. 말 그대로 백이종군한 64대 우승자 김두영입니다.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한우 두 박스 함께 들어갑니다. 대박. 자, 두 박스씩 가지면 됩니다. 예.